서비스의 대상인 고객, 고객은 모든 인간이고 고객은 왕이라고 했다. 왕이 우리 몸속에서 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의 성질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의 고객의 인간의 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가나, 다라, 마, 다섯 번째, 망각이 기본입니다. 뇌의 특징이자 인간의 특징이고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신민주 선생님, 네. 지금 심리학, 심리 상담을 공부하신다고 얘기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그럼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요? 네. 상대방의 문제를 진단해서 네. 그 문제를 본질에 그 문제에 발생된 그거를 그 시점으로 가서 발견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뇌 프로그램을 바꿔줘요. 아, 뇌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그렇게 해요. 오케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면 치유를 하는 것까지 아, 최면을 하셨다고 그랬지? 네. 오케이, 멋쟁이다. 이게 상담에 가장 기본이 이 단어 하나에 나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나무. 나무 목이지. 상에 뭘 써요? 동무가 큰 나무에 올라가서 저녁에 퇴근하는 놈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 술 취한 애는 이러고 오고 합격한 애는 실현당한 애는 시추구리 앞에 오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상이야, 상. 그래서 그거를 말로 표현해 주는데 어떤 말로? 정열적인 말로. 불같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상담이거든.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지금 심리. 내가 상담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린 게 사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담은 절대 불가한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 공부를 심리학적으로만 접근을 했다고.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나쁜 놈들이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너스로 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무 위에서 사람을 보려면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물론 거기에 한 줄기이긴 해. 그러나 이 많은 사회 현상과 사건들을 이런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재료를 다 집어넣어요. 그걸 밑에서 모를 때, 불을 떼지. 불을 떼서 이 재료들을 요리를 하면 나중에 설탕, 곰탕 이런 게 나오잖아. 이 음식 나오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거를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이게 가마솥이란 뜻이야,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이 재료를 집어넣었다. 이게 벌레 충자예요. 단백질이 제일 많은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야? 융. 이게 융이라고, 융. 그래서 합친다. 융, 합이라고 해요. 요즘 융합, 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융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가마솥. 이 가마솥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없으면 상담이 못합니다. 이제 이게 뭐 다른 학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합치면 결국 요리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때 기본 도구가 가마솥이야. 가마솥을 학문에서는 뭐라고 불러? 그걸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으로 알고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재료야. 가마솥이 아니라고. 이 인문학을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의 단어로 바꾸면 이게 인성이라고. 이게 인성. 이게 돼 있어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많은 심리학 중에 소비자, 고객의 심리 중에서 다섯 번째예요. 내가 상담 심리 하셨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 보너스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좀 뭐 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두 분은? 오다가다 만난 사이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오다가다 만났지 뭐. 가다 오다 만났나 그럼? 오다가다 만났어요. 가다 오다가 만나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사이 같은데? 아니요. 같이 우리는 동이에요. 영원한 지지자예요. 오케이. 서로가 서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뇌가 가지는 인간,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가지는 다섯 번째 특징. 자, 민주 씨. 네. 첫 키스 언제 했어요? 저는요. 네. 고3 때 군인 아저씨였어요.
해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막 만나달라 했는데 안 만났는데 우리 집에 쫓아오고요. 학교까지 쫓아와서. 야.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 남자한테 첫 키스, 첫 순결 아무튼 다 도망당했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나오네. 아니 뭐 다 아시면 나니까. 고3이면 몇 년 전이야? 고3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아, 이 2학년이 몇 년 전이야 지금? 지금 55살이에요. 55살이면 이게 20살 치면 35년 전 얘기네. 그렇죠. 야, 35년 전에 첫 키스, 첫 몸, 바디 서비스 다 했네. 네.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 지금 그대로 생생해 안 생생해? 생생하지. 생생하지. 35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은 머릿 속에 고장이 있다. 3일 전에 점심 못 드셨어? 3일 전에 곰탕 먹었어. 어 그래? 4일 전에는? 기억 안 나. 35년 전께 기억이 나는데 4, 5일 전께 기억이 안 나. 왜 그래? 그거는 본인한테 그만큼 각인된 충격? 내지는? 우리 몸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정보는 다 들어올 때 이미 들어와, 좌뇌로. 들어갔다가 72시간이 지나면 좌뇌에서 야 이건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그렇죠. 단기. 진짜. 단기 기억은 72시간이면 버려. 근데 이건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순간이야. 그러면 걔가 그거를 우뇌로 넘겨. 넘길 때 넘기는 통로가 있어. 그 통로가 뭐예요? 요 길을 따라 얘가 넘겨.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넘기는 통로를 뇌관. 요걸 뇌의 량이라 그래. 뇌량. 뇌의 다리야. 좌뇌가 우뇌가 연결되는 뇌의 다리를 통해서 요 기억을 넘기는데 무엇으로 넘기냐? 요거는 이미지로. 그림으로 딱 사진 찍어서 그걸 넘겨서 여기에 보관하라면 그건 평생 간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뇌령을 통해서 이미지로 넘어가는데 필요 없는 정보는 72시간 내에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 내 이미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상대방이 우뇌로 가야 되잖아. 뭐로? 이미지로. 그게 가려면 첫 키스와 같이 강렬한 무슨 충격이나 계기가 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중요한 관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모양이 남자는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여자는 양쪽 뇌 끝에 이런 정보 전달체가 있어. 그래서 정보가 여기 이렇게 계속 쌓여 있어. 그래서 이 좌뇌 우뇌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 여자는. 그렇지 여자는. 그래서 부부싸움하면 남자가 이겨 여자가 이겨. 여자는. 항상 여자가 이겨. 이유가 뭐게? 맞아. 여자는 이 뇌에 저장된 정보의 전달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야. 27년 전에 남편이 바람 핀 거 하시라도 끄집어내. 남자 잊어먹고 있고. 그렇지. 그때 뭐하고 다 잊어먹는데 여인은 탁.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든가 문 밖으로 차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야. 고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그거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네. 정보체라 그래. 뇌량 여기 돌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대량 돌기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기가 남아 있어요. 남자는 그냥 막대기야 막대기를 정보가 마치 식신 같은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첫 애인 잘 기억해 못해. 어야 푸시한. 남자들은 첫 애인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기억을 한다니까. 여자만큼 확실하지 않다니까. 나 확실하지가 않아. 한두 개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은 하나지, 무조건. 그렇지, 처음은 하나지. 무조건 하나. 이래서 이 뇌량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는 정도와 깊이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남자보고 왜 그것도 기억 못하라고 여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남자는 바보 같다. 누가 바보인 거야? 여자. 여자가 바보인 거야. 뭘 공부를 안 한 거야? 남자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남자는 뭐가 강하지? 집중력. 그리고 남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 못해. 못해. 왜 그러게? 뇌 그 정크체가 없어서. 냉수를 쫓아가는 남자가
미양수 쫓아가다 말고 남을 뜯어 안 뜯어? 뜯어요. 못 뜯어. 아, 못 뜯어요. 못 뜯지. 여자는 뜯는데 남자는 뜯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을 뜯을 때 남을 쫙 해보고 뜯나? 아니요. 얘기 좀 하면서 이러면서 그렇지. 남을 안 도망가니까. 하지만 남자는 도망가기 때문에 그걸 쏴보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텔레비 보고 있는 남자한테 말 걸면 잘 못 알아들어. 근데 남자가 이렇게 왜 신경을 안 쓰냐고 화를 낸다. 이게 망각이 기본인 인간의 기본 사고체계예요. 좌뇌 우량 위치고 이 단기 기억은 좌뇌로 왔다가 장기는 우뇌로 가는데 이 뇌량이 크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아예 달라. 전달하는 디지털 정보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는 무슨 정보야? 이거는 디지털 정보예요. 이거는. 휙 넘어가지. 디지털 정보는 이리 왔다가 나가버려. 근데 아날로그라는 것은 그림 아니야. 이 판이 그대로 나한테 사진으로 딱 찍힌다고. 그래서 요즘은 PPT가 점점 사라지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이걸 안 써, 이제. 이 PPT, 디지털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다 아날로그로 바뀌어. 하다못해 뭐 붙이더라도 판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날로그는 이쪽으로 가. 디지털은 여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버린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게 너무나 유행이었으나 이제는 PPT도 점점 좀 사그라져 가고 있어요. 웬만한 회의 가면 A4 용지 한 장씩 딱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지 이거 띄워놓고 안 하니까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상과 감성 서비스의 차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흔히 얘기하지 이성적인 뇌라고 그러고 이건 감성적인 뇌. 이성이 무슨 뜻입니까? 성이 뭐라 했죠? 여기 저 선생님 빼고 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꼴이라고 했잖아. 되어가는 꼴.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성이 섹스가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꼴이다. 그래서 될성식품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성질이 더럽다 할 때 그거야. 근데 이성이란 무슨 뜻이야? 이성이란? 다를 잇자가? 이 다를 잇자가 왜 나오나 여기서? 나 이성은 되지. 왜냐면 남성, 여성 할 때는 다를 잇자지. 남성, 여성 할 때는 성이 다르니까 이때는 다를 잇자를 쓰죠. 그렇지? 근데 요거 이는 무슨 이야? 다스릴 이. 다스릴 이인데고 요건 줄기란 뜻이야. 줄기리. 그래서 되어가는 꼴에 줄기를 여인들은 간파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되어가는 꼴에 줄기를 간파를 하기 때문에 판단력, 결정력, 실행력이 무지하게 빨라. 근데 남자는 판단력, 결정력, 실행력이 다 느려. 기분에 따라 움직여. 그래서 이쪽이 남자의 발전이. 세계적인 발명가들은 다 누구야? 대체로 남자야.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현실화되는 게 발명이 되는 거야. 근데 여인들은 이게 발달돼서 되어가는 꼴에 이치, 줄기를 딱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앞뒤 죄서 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즉흥적이다, 여자들이 실행, 판단 결정력이 무지하게 빠르다. 이상과 감성 서비스는 누가 잘하게? 여자. 여자가 잘해? 남자가 잘해. 누가 더 감성적이에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여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바보. 저는 좀 전에 교수님이 좌뇌형이 네. 여성이고 우뇌형이 남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성과 감성을 다 잘하려면 여자 남자가 다 있어야 된대. 여자 남자가 다 있어야 된대. 근데 여자 남자가 다 있는 게 누구야? 남자. 남자라니까. 여자 남자가 다 있는 게 남자인가요? 네. 여자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왜 그런 거죠? 왜 남자한테 첫강의를 안 드셨으니까 그래. 아, 첫강의 안 드셨어. 임신 7주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모였다고 그랬지? 임신 7주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여자예요. 그러다가 8주째 남성 호르몬이 튀어나오면서 남자가 됐다고. 그래서 남자 몸속에는 여자가 있어. 근데 여자 몸속에는 남자가 없어. 그래서 감성적인 게 남자의 여자야. 남자니까. 왜냐면 몸속에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7주까지.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면 여성화되는 건가요?
세계적인 건축가, 음악가, 미술가, 요리 연구가, 산부인과 의사, 여자 속옷 디자인 누가 해? 다 남자가 하잖아. 그게 7주까지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여인의 감성은 남자를 못 쫓아와요. 와, 감성적이라고 웃기는 얘기야. 근데 여인의 이게 아니 취미나 사고력은 남자가 죽어도 못 쫓아와. 이게 마음가짐의 기본인 감성과 이성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성 서비스의 이 사례들이 많이 우리가 저 대한민국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감성 서비스의 레터들이 들어 편지들이 대개 다 우리 남직원들이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문을 받아서 보내지 여직원들은 되게 사무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남자보다는 내몰차 인정하시죠? 네. 여자들이 되게 매몰차다니까. 맞아요. 매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럼. 남자들은 매몰차지를 못해. 흐리멍덩해. 뭐야, 조정장님. 27년 전에 사귄 첫사랑 여자가 전화 걸었어. 어떻게 할 거야? 화내지 뭐. 화내라. 아니, 갑자기 나 슬픈 얘기를 해. 아, 그럼 두 번째 애인 전화 왔어. 네. 안 먹지 그럼, 나, 그렇지. 남자는, 야, 너 지금 어디냐? 그냥 쫓아나가. 근데 여인들은 첫 애인이 지금 전화 왔다. 뭐라 그러실래? 고민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아 그것도 고민해? 아니 이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막 그럴 그래.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일 없어요 탁 끊어버려 여인들은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할 수 없다 생리적으로 여인들이 왜 내몰찬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거 오늘 진도가 너무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7세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 그랬죠? 네 35, 42 여자 14살에 뭐 했어요? 생리. 생리 시작했지? 네. 생리가 뭐야? 생리가 무슨 현상이야? 잉태가 가능한 증거. 그렇지. 여인의 몸속에 200만 개의 난소가 있어요. 평생 동안. 난소가 있는데 이 난소가 14살이 되면서 한 달에 한 개씩 이 난소를 싸고 있는 껍데기. 이걸 난포라 그래. 씨앗이 껍데기 까고 나오듯이 난포를 깎고 나와, 깨고 나와서 뭐가 돼? 난자가 돼. 이때부터 한 달에 한 개씩 난자가 생긴다. 난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정자가 들어오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난자가 이렇게 생겼어. 아, 정자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자가 들어온 애를 키워야 되잖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양이 있어야지. 영양이 우리 몸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피의 상태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가 피를 모아? 아, 정자가 들어오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이러. 피를 모았는데? 안 들어왔어. 아, 이분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아, 이번 달은 안 오시나 보다. 버려라! 그게 뭐야? 생리. 그게 생리. 그래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준비했다가 버렸다. 준비했다 버렸다. 탁! 탁! 끊어요. 아주 이거 안 끊으면 지금 몸이 죽어버리잖아. 이걸 탁! 탁! 끊는다고. 그래서 이게 버린 경우 영어로 뭐라 그래? 멘스? 맨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해.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는. 피어리드 들어보셨지? 네. 피어리드가 영어로 뭐야? 피. 피 English lady. 그래. 블러드지 블러드. 근데 피어리드 마침표 아니야. 마침표. 그렇지? 마침표를 찍는다 피어리드.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말도 되고 마침표라는 뜻도 돼. 그래서 I am in my 피어리드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중이다. 나는 지금 이제 맨수 중이다 이런 뜻이야. 인마이 피어리. 근데 마침표라고 그런다. 나는 너를 죽어도 사랑한다. 영어는 어떻게 해? I love you to death? 그러면 죽어버리라 그래. 아니, I love you 피어리드 그런다. 나는 절대로 사랑한다. 피어리드가 단호함이 되든. 그래서 이게 기간도 되고 마침표도 되고 단호함도 된다고. 근데 여인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탁탁 내 몸에서 체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인들이 단호한 거야. 남자들은 끊고 뱉는 게 없어요. 여인들 무서움이 몸에서 아주 생리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대요. 이거를 남자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가서 한번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놈은 또 혹시나 하고 갔다가 또 귓방망이 하고 돌아오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속담에 열 번 집 안 넘어가는 남 없다 그랬던데요. 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라. 아, 그래.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속담이 나왔대요. 어, 그걸 모르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를 할까? 아니, 그 나중에 합시다. 너무나 이게 좀 19금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여인이 얼마나 판단 결단 시장에 강한가 몸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게 무지하게 강해. 딱딱 규정에 맞게. 남자는 흐리멍텅하게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어요, 남자한테. 그래서 자살을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남자로. 남자가 훨씬 많이 해요. 여자는 자살 계획을 세웠다가도 맛있는 거 주면 네, 자살은 무슨 그냥 먹고 마는 데니까. 남자는 혼자 자꾸 올라가서 가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참 약하고 불쌍한 동물이야. 이거를 여인들이 잘 거둬야 돼. 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 남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공부하는 부인하고 살지 천도끄러게 돼요. 부인이 이런 데다 예, 공부를 하지 그럼 남자들이 정말 배워받아요. 아, 갈수록 애가 되는 거야. 남자가 대우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거에 대한 공부가 어떻게 학교에서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분 잘 모셔다가 네? 사람들 많이 모실 거예요. 주변에 뭐가 좀 재밌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자, 여섯 번째. 항상 보호대상이다. 우리 몸 중에서 만약에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기가 뼈로 보호되어 있어야 돼, 그치? 네. 걸을 때마다 다그덕다그덕 큽니다. 그게 안 그래.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뇌이기 때문에 뼈로 보호되어 있다. 우리 몸에서 뇌가 보호 대상이듯이 고개, 인간, 왕 다 보호의 대상인 거야. 그럼 누굴 보호해야 돼? 뇌를 보호하는 거. 뇌가 다른 말로 뭐야? 사람 아니야, 사람. 그쵸. 네. 고객이잖아. 네. 선생님의 고객은 누구야? 고객은 심리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아, 뭐, 나의 고객은 사람. 그렇지. 나를 포함한 주변에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니까 그 고객이 귀중하기 때문에 뼈로 보호돼 있어. 그들을 내가 옳게 잘 모셔야 돼. 비록 그들이 나쁜 놈이래도. 나쁜 놈은 누가 만들었게? 하느님. 신이 만들었잖아. 신이. 네. 신이 이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겠어? 아니죠. 아니, 자기의 선택. 그렇게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그 나쁜 짓을 나한테 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라고 신이 보낸 사자라니까. 신이 보낸 사자다.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아, 내가 그 경험하라고 저 사람이 악역을 나한테 담당시켰구나. 참 고마운 놈이다. 이게 되는 거야. 심리상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필요 없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치. 그 길을 좀 알려드리면 그럼 길을 잘 알겠어요. 야. 손님은 왕이다의 배경이 있고요. 손님은 왕이다. 이게 진상이 무슨 뜻이에요? 손님이 왕이다하고 진상은? 100%의 그 사람들. 진상이 무슨 뜻이야? 아주 배기시는 사람. 아니 그렇게 얘기하죠. 진원을 하는 사람. 아. 내가 이제 슈퍼마켓 갔는데 캐시어들이 있잖아요. 캐시어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캐시어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서 야 오늘 상진이 아빠 다녀오셨던데. 네. 그래서 난 이게 상진이 옆집에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근데 그걸 세 번을 들었어 내가 몇 번을 갔는데 이게 상진이가 뭔가 보자? 물어봤어. 선생님 잠깐 이 말을 들었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진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상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알아듣는 거꾸로 상진이 아빠라 그런 거야. 근데 진상은 어떻게 했어요? 진상은 어떻게 했어? 블랙 컨슈머. 어, 블랙 컨슈머. 영어, 잉글리시 나오네. 오케이. 좋아. 컨슈머. 어? 컨.
PD 아닌가? 네. SBP라 그러거나?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SBM이 아니지. 블랙 컨슈머. 진상은 가을에 추수를 했어. 엄청난 농작물이 나왔어. 제일 먼저 어디다 보내? 임금님이요. 임금님한테 보내지. 진상. 그걸 뭐라 그래? 진상한다. 임금님한테 보내는 물품을 뭐라 그래? 진상. 진상이야. 같은 뜻이야. 진상을 찾아보면 임금님한테 보내는 최고의 농산물 또 하나는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라고 같이 있어. 진상인 곧 왕한테 가는 정보라니까. 그러면 진상은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러 온 거야? 내가 요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요걸 해결해주면 내가 너희 고객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러 온 거야. 어떻게? 지 돈 들여가면서 지 몸 망쳐가면서 우리한테 뭘 주러 온 거야? 정보를 주러 온 사람 아니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그거를 블랙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리스트 만들어서 걔한테는 서비스 안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있대. 3천만의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 돌대가리 그런 돌대가리들이 있어. 그럼 봐. 아, 저 회사에서 블랙 컨슈머라고 리스트 발표했다. 배경을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들로부터. 오케이. 의도는 좋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럼 나는 뭘 느낄까? 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했구나.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니까 나도 삐끗하면 블랙 컨슈머가 돼가지고 저기서 기피하는 고객이 되겠구나. 쟤들이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거기 가, 안 가? 같이 망하자.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내부에서만 꼬개꼬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언론에 발표를 해. 우리 내부 직원을 위해서 내부 직원의 권리도 중요하다. 발표를 등. 그리고 뭐 우리 회사가 인류 회사잖아. 대단하다 그냥. 하수. 잘 판단해. 하수 하수 중에서 그런 사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천사와 악마는 동일인이야. 천사와 악마는 동일인이야. 아까 이 얘기하다. 객관적 시각과 주관적 시각을 아까 얘기하시대. 이게 무슨 뜻이야? 객관적 시각이란 뭐예요? 남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보는 게 객관적 시각이야? 하나인데, 결국은 하나인데, 객관적인 거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 보는 관점이고, 주관적인 거는. 자, 나를 떠나서 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상대, 고객의 관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바보. 주관적인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거는 나의 관점이지. 네.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객관적 관점이란 신의 관점에서. 신. 이거 명심하셔야 돼. 신이 여러분을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신의 모습을 따서 만들어졌지. 그럼 나는 누구야? 신. 신 아니야, 신. 내가 신이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게 이게 객관적인 관점이야. 내가 그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야. 걔는 1대1의 에고라고, 에고. 큰 덩어리에서 떨어진 에고가 아니고 이 덩어리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걸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그리고 특히 종교 가지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 종교 가지는 분들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아, 객관적이에요. 여기는 전체가 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허벌나게 싸우잖아. 같이 생각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패러다임 시프트에 천사와 악마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지. 근데 이것을 만든 이 위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 쟤도 얘도 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이 박사님한테 남구님은 천사의 악마예요? 천사. 어저께는 달리 얘기하더니 오늘은 천사래 또. 그럼 저요? 네. 다 돼요. 천사도 악마도 돼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요거를 깨달으면
그때 돌아가시는 것이. 그때 돌아.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한다 그래? 철 든다 그랬어. 죽기 전에. 근데 죽기 전에 드는 철을 죽기 한참 전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얘기했잖아.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지. 마음 공부를 700년 했대. 물어보면 몰라. 이게 무슨 마음 공부나? 아주 간단한 논리야. 항상 부모 대상이다. 어, 여기. 아, 패러독스. 패러독스가 무슨 뜻이에요? 패러독스는 모순이란 말이야. 모순. 모순. 보세요. 서비스를 잘하면 잘할수록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낮아? 높아진다니까. 이게 서비스 패러독스야. 그래서 배고픈 놈한테는 밥만 주면 해결됐어. 근데 밥을 주다 보니까 이러면 갑자기 목욕이 하고 싶대. 목욕시켜줘. 침대 좋은 거 달라 그래. 점점 높아지지 요구하는 게 패러독스. 그래서 고객들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인 또는 남편,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집안의 수준을 알 수 있어. 애들이 아버지한테 용돈 안 준다고 막 아우성 쳐. 그러면 뭘 제일 낮은 단계의 서비스가 안 되는 거야. 용돈을 자꾸 주는데 애들이 아버지 나 정신적 환희를 맛보고 싶어. 아버지는 왜 그런 데 가서 공부도 안 해. 나랑 같이 이런 데 가게 해줘. 그러면 얘는 뭐가 해결된 거야.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된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대니까. 왜 이런 거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엄마와 아버지 함께하는 아이들의 이런 교양강좌 시간에는 절대로 아버지들을 엄마 아버지를 먼저 불러. 그래서 엄마 아버지만 오세요. 그래서 한 시간 먼저 강의를 해. 그리고 애들 들어오라. 놓고 한 꼴에 얘기하지 엄마 아버지 집에 가서 박살 나요. 박살. 그렇지. 애들이 엄마 아버지 그게 뭐 했냐. 근데 엄마 아버지들이 용돈 주는 거 애들 가해시키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에 여기 있는 걸 엄마 아빠가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못하는 거야. 안내를. 그러니까 애들을 다 뭐로 만들었다? 사냥개로 만들었다. 다 나가서 씩씩 나가서 물어와. 경쟁해서 이기라고. 이기라고 만들어. 사냥개로. 근데 얘를 사냥개로 안 만들고 무슨 개로 만들어야 돼? 사냥개. 서당개로 만들어야 돼. 서당개. 서당개를 만들어야 엄마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애들이 왈왈왈 따라가잖아. 애들 중에 얘는 따라가지 못하지. 엄마 아빠가 전해준 말이. 이게 서비스 패러독스의 집안의 교육 패러독스.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한 1분만 들어보면 아 이게 엄마 아빠가 어떻구나.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여러분은 이 패러독스의 아주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와서 같이 들어보면 재밌는 현상이 많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게 다 해. 야, 우습더라니까. 정보의 수집처다. 불만 고객의 권리와 가치라고 돼 있어요. 저 아까 진상 고객이 불만이라고 했죠. 불만 고객의 권리가 뭐가 있어요? 불만 고객의 권리? 불만 고객이 고객이 돈을 지불하죠. 그럼 지불한 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게? 불만을 얘기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그거를 간과한다니까. 불만을 얘기할 권리가 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 불만 고객이 보면 진상이라고 그러지. 이건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 선물 쓰듯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러 왔어. 시간 드리고 자기 돈 드리고 몸 망가뜨리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 감사. 고맙다 그래야지. 고마운 사람이 선물 주러 왔을 때 우리 뭐라고 인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불만 고객이라고 뺑뺑이 돌리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이런 거 만들어 봤대. 기대치가 높은 고객. 제가 그 서비스 업계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카데미 원장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통지하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승무원들이나 사람들이 불만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발이겠다. 그럼 바로 심하세요. 불만 고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 감사 고객. 기대치가 높은 고객. 기대치가 높은 고객이야.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고 자꾸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해서 올라가지. 이걸 생각해. 그래서 불만 고객을 잘 핸들하는 종업원들, 우리 직원들은 무조건 올려줘야 돼. 거기서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불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대치에서 원동력의 뿌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요, 인간이 가지는 공통 특성 일곱 가지를 총알 같이 훑어봤어요. 자,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고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함께 머릿속에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있은 뒤에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걸 뭐라고 해요? 토론, 비평, 비판, 하죠? 토론의 토자가 무슨 토자야? 상대방하고 토론한다. 흑토자야? 흙 위에서 노는 거야? 그럼 말할 토? 말할 토? 토할 토. 아, 토. 그래, 토할 토까지 있긴 있지. 이렇게. 어, 이 자가 맞나? 네. 맞아요? 어. 이거 칠토야, 칠토. 공은비 토보란 말 알았지? 토는 토벌 다 말로써 친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상대방을 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그걸로 칠 거 아니야. 여기 비평은 이거 무슨 비자야? 이것도 칠비야. 칠비. 비평, 비판 다 칠비야. 그럼 뭐가 뭐로 친다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그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야. 토론, 토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틀이 없으면 상대방하고 얘기가 안 돼, 일단. 그래서 우리 저 TV 토론 나오는 거거든요. 토론의 제일 멋진 마지막 단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토론하고 토의하고 차이는 뭐예요? 토론하고 토의의 차이. 토론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토의는 그냥 의견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그래서 토론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은 나중에 결론이 나와, 안 나와? 딱 나오지. 이게 토의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100분 토론이라 타이틀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어. 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는 공영방송에서 이 단어에 대한 개념도 없이 100분 토론이라고 나중에 결론 나와 안 나와? 정작까지 틀리니까 100분 토이라고 해야 돼. 아니요, 그거 바꿨어요? 뭐지? 안 바꿨잖아. 못 바꿔. 안 바꿨잖아. 어, 왜 바꾸고 싶으면 안 돼요? 아, 해! 얘기해. 어, 근데 전 몰랐었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 돼. 토론은 네. 그걸 시청자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의미 아닐까요? 아, 근데 토론이라면 재판이.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지.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근데 나오지 않는 건 100분 토의라든가 100분 아무렇게나 말하기 또는 100분 말싸움, 동네 개싸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토가 되려면 비가 되려면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 인간관계, 고객관계의 기본 틀을 가지고 남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결론을 맺을 때 기본 도구로 폭스14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질문. 저 서비스와 인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4강을 마치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진상에 대해서 조금 박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박사님 말씀대로 그 과거의 진상 고객들은 정말로 그분들의 의견이 옳았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지금 시대의 그 진상들은요,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아, 네, 한 예로, 네. 저희 이제 은행에 있는 경우는 은행에 와서 젊은 녀석인데 첫 마디가 한참 많이 먹은 그 여직원한테 반말합니다. 네. 나는 갑이다, 넌 무리다 이런 뜻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지나친 얘기가, 아, 우리 아까 지금 탄소 작품 네. 말씀드렸는데, 20%의 고기 은행을 먹여 살리거든요. 80% 고기 네. 사실 거래 안 해도 은행을 돌아갑니다. 네. 대부분이 이 진상 고객들은 그 80% 고객들이에요. 80%? 예. 그래서, 그, 오늘 말씀하신 그 진상의 은행을 처음에 제가 알아듣게 됐는데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진상은 과거의 진상이고, 지금 시대의 오케이. 진상은 정말 못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못된 현 시대의 진상을 위해서 아내들은 어떤 대책을 좀 연구하시나요? 아, 하죠. 그때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 저희한테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피곤한 거죠. 그렇죠. 민원만 안 들어오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치해야 됩니다. 네. 때로는 우박지로 싸워도 네. 좋고 뭐 돈으로 해결해도 좋고 다 좋은데 민원 이런 아, 대외로 나가지 않지만 네. 그런 방법이 나왔잖아. 네.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런 방법이? 진상으로 그 사람이 나온 거 아니야? 그 서비스가 하나 올라간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30년 됐거든요. 아, 그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이 서비스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이분들이 한 그 서비스에 관련된 그 우리 교수님들이 네. 좀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명심하고 네. 그걸 좀 자세히 듣고 네. 교정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정말 이 진상 고객들은요,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 다 뜹니다. 네. 진상 고객이고, 아, 이분은, 아,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척동 지점에, 우리 그, 영동 지점에 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고 다 뜹니다. 아.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저 신문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제 이 얼굴도, 이 성형수술한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직원하고, 고객하고 싸우길래 수습하려고 나가는데 뭐가 날라와. 칼톤이 플라스틱입니다. 9번을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담당 지점장이 퇴직을 받아 아프다 보니까 피곤한 거 싫다. 좀 덮었으면 좋겠다. 저 그분 아니면 정말 고소했을 겁니다. 그분의 강국한 부탁이 그래서 예. 사과도 못 받았죠. 보상도 못 받았죠. 이 비용 제가 치료했습니다. 이게 은행원의 실상이고요. 제가 어제도 제가 그 국회에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어제 그제 저기 어디죠? 한영대학교라고 네. 저기 구척동에서 저기 구청 가는 강의 있어요. 네. 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이틀 동안 여직원 두 명을 들고 나가서 네. 스마트 뱅킹이라는 걸 유치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은행 돈만 들어가요. 네. 세 명이 엊그제 이틀 전에 한 게 11자 어제 5자 16건 유치했습니다. 네. 한 사람 입금비만 잡아도 20만원씩 잡으면, 최대로 잡으면 20만원이면, 이틀이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스마트 뱅킹 16자로 했어요.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은행에는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금은 달성합니다. 제 상향을 깎아버립니다. 제 상향을 깎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깎이거든요. 이게 촥 책임자로서, 아, 이것만은 좀 면역이 되니까 네. 하는 것 때문에 나간단 말입니다. 네. 120만원 투자하고. 이게 비효율적이란 건 윗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나 아니면 네. 그걸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네. 지침을 내리니까 네. 마지못해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시도를 좀 해주세요. 교재를 조금 이렇게 모니파이 할 기회가 있겠네요. 한번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